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빈입니다. 네, 지금 저는 머니게임 에피소드 6를 보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요. 에피소드 5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여자 팀이 나뉘고 갈등이 고조되고, 여자 팀에서 우리 집단 퇴소할 거야 라고 하고선 영상이 끝나요. 그래서 에피소드 6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6가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에피소드 6 도입부부터 좀 어이없는 말을 봤어요. 집단 퇴소로 인해서 게임이 종료됐으나, 제작진과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고 게임이 재개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선 영상이 그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상당히 어이가 없었는데, 마치 큰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어이가 없고 불쾌했어요.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원의 상호 동의라는 말이 좀 어이가 없어요. 영상 콘텐츠는 만드는 제작자, 그리고 참가자가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콘텐츠는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콘텐츠예요. 콘텐츠와 시청자를 분리할 수 없어요. 본인들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흥미롭고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청자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봄으로써 당신들에게 영리적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거고요. 근데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내용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룰을 바꿔버린다면, 이거는 제작자 측에서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머니게임, 그리고 제작진은 이 콘텐츠를 시청자와 함께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시청자는 본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불쾌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논리적으로 어떤 팀의 말이 맞는가를 떠나서 여자 팀 쪽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화를 못 이기고 전원 퇴소를 결정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머니게임 콘텐츠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자 팀에서 퇴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게임이 다시 재개된다? 상식적으로 여자 팀에서 아예 그냥 다시 하죠라고 했을까요? 시청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제작진이나 남자 팀 쪽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이 게임을 다시 재개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자 팀을 달래면서 게임을 시작한다면 전원 퇴소라는 것은 게임을 종료시키기 위한 룰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협박하는 무기로서 존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쪽 팀에서만 쓸수 있는 무기죠. 그들은 언제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 팀 쪽의 주도권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게임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게임이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주도권이 높은 여자 팀의 공공의 적이었던 1번과 4번은 상당히 불리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상황은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을 전혀 의미 없는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1화부터 5화까지 내용 다 까먹었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그냥 에피소드 6부터 새롭게 시작한 건데, 1번, 4번은 최악, 최인 컨셉으로 시작한다.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냥.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1번, 4번은 최약체인 상태로 머니게임이라는 거를 시작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머니게임의 본질은 남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목표 앞에서 개개인이 어떤 논리를 펼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며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들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전 화들의 의미가 전혀 없어졌죠. 1화부터 5화까지 보는데 3, 4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들을 아까운 시간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시청자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여자 편을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집단 퇴소를 무기로 쓰고 제작진의 개입으로써 그게 한쪽 팀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면은 어떤 팀이라도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작진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 몇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룰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그 과정, 집단 퇴소라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에피소드 5에서 6를 넘어가면서 몰입감이 다 깨졌어요. 근데 최소한의 조치로서 왜 어떻게 집단 퇴소를 신청했고, 집단 퇴소를 신청했는데 누구로부터 재개 얘기가 나왔으며 어떤 대화 과정 끝에 재개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공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이런 감정선이 있는 상태에서 에피소드 6가 시작이 됐구나 라는 건 이해하고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뭐 이게 그냥 유튜브에서 공짜로 보는 컨텐츠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완벽한 공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제 시간이라는 비용을 투자했고 그게 금전적으로 전환이 돼서 당신들에게 영리적인 목적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데, 일방적으로 영상의 룰을 변경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깨버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지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참 채널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당연한 얘기임에도 강력하고 힘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작진 측에서 뭔가 이에 상응하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도의적인 부분인데,
앞으로의 인식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근데 제작진 측에서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로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찾아가서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속 편한 거는 에피소드 6, 36초까지가 머니게임의 완결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그냥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개빡치네, 진짜.